네, 안녕하세요. 박명희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운용사 3급 실기 진짜 중요한 파트죠. 이제부터가 일반 전표에 어떻게 입력하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이고요. 교재는 참고할 교재는 29페이지부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표 입력은 우리가 전표가 프로그램에 두 개가 있어요. 잠깐 보시면요. 화면에 이렇게 보시면 전표는 일반 전표라고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메인 매출 전표 이렇게 두 개가 있거든요. 근데 메인 매출 전표는 여러분이 어떤 경우에 이제 우리가 시험 보는 운용사 3급에서 3급 어떨 때이 메인 매출 전표를 열어서 뭔가 화면을 활용하냐면 상품이 들어오거나 나가는 입력을 하고 그 정보를 부가세 세금 계산서를 주고받는 거래로 연결 지을 때, 그때 여러분이 이 메뉴를 활용하실 거고, 일반적으로 뭐 돈이 나가고, 돈이 들어오고, 외상이 거래가 되고, 막 이런 거래들은 다 일반 전표예요. 그래서 메인 매출하고 일반, 메인 매출 전표랑 일반 전표의 차이는 부가가치세랑 관계가 되는 거래들은 다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해서 나중에 이 정보들을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하게 하는 거고, 일반 전표는 그 자체로 이제 장부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메인 매출 전표를 전표 입력이 되는 거니까 반드시 분괴를 하는 거고 여기에는 모든 자료들은 결국은 재무제표를 만들기 위한 이제 데이터가 되는 건데 전표 입력하는 게 이제 두 가지가 나누어져 있다는 뜻이죠. 무엇 때문에 나누냐? 부가가치세 거래를 입력하느냐? 안 하느냐? 그렇게 나뉘는 거고 이번 시간에는 이제 일반 전표 입력 메뉴를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우리 교재를 보시면 회사를 우리가 각각의 프로그램을 활용할 때 어떤 회사로 들어가서 프로그램을 그 데이터를 활용할 거냐에 따라서 줘야 되는 거래처, 줘야 되는 데이터들이 완전 다 달라지는데요. 우리는 일단은 계속 우주각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우주각으로 들어가요. 그 얘기는 앞에서 우주각으라고 하는 데이터를 뭐 거래처도 등록하고 뭐 전기분 재무제표도 등록하고 이랬죠. 그 정보들을 토대로 이제 또 입력하고 조회하는 것들을 활용한다는 뜻이니까 그렇게 기초 데이터를 입력하라고 했던 거고요. 자, 일반 전표는 부가세랑 관련된 거래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거래를 입력해요. 그래서 부가세를 빼면 뭐 다양한 금융 거래, 급여 주고 돈 나가고 채권 주고받고 채무 결제하고 채무 발생하고 이런 거래들이고요. 일반 전표 입력이 어떤 메뉴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이제 교재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 교재에는 설명을 제가 쭉 설명하면서 가는 거는 지금은 의미가 없고, 바로 전표를 입력하면서 좀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할게요. 하고 마지막에 좀 정리할 부분들만 정리하는 걸로, 이제 바로 일반 전표 입력 메뉴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일반 전표 입력을 열어볼게요. 모든 거래는요, 처음에 들어가면 날짜를 넣어야 돼요. 그게 이제 거래 일자를 직접 입력한다. 뭐 이런 뜻이에요. 모든 거래는 날짜로 들어가는 거죠. 날짜가 빠지면 뭐 전혀 거래를 인식할 수 없으니까 날짜를 입력한다는 뜻입니다. 아무 날짜나 한번 넣어볼게요. 3월 20일. 자, 3월 20일 하고 이제 전표로 들어왔어요. 자, 그러면 여기 안에 이제 번호라고 있는데, 이 번호. 이 번호는 전표를 입력할 때마다 3월 20일에 첫 번째 전표. 3월 20일에 그러면 두 번째 거래가 들어가면 두 번째 전표. 이 전표 번호는 자동 생성이 되는 번호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에서 여기 날짜 넣고 들어갔을 때 커서가 번호 칸에 들어가질 않죠. 번호는 자동 생성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들어가실 필요가 없어요. 되게 특별한 경우는 뭐 수정하거나 하는 건 있는데 그럴 이유는 나중에 수정할 때 해보고요. 바로 여기로 들어갑니다. 자, 그럼 이제 구분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요 구분. 이 구분이 뭐냐면 이렇게 열어놓고 좀 봐야 되겠다. 밑에가 안 보여서. 회계 처리할 때, 분기할 때요. 요 구분에서 이제 답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구분에 메시지 창이 보시면 1번은 출금, 2번은 입금, 3번은 차변, 4번은 대변, 5번은 결산할 때 차변, 6번은 결산할 때 대변. 이렇게 나와 있네. 그러니까 이 중에 아마 그냥 공부하지 않고 그냥 바로바로 전표 입력하고 싶다. 그러면 그냥 차변은 3번 하시면 되고 대변은 4번 하시면 돼요. 이게 끝이야. 근데 이
1번 출금하고 이 2번 입금이 무슨 얘기냐면 회계 처리할 때 현금이 들어오거나 나가는 거래가 워낙 많은 기업들은 현금이라는 계정 과목 자체를 입력하는 그것도 좀 버거운 거야. 차변과 대변에 현금이 이렇게 차변과 대변 나눴을 때요. 현금이 이쪽에 들어오면 뭐가 맞든 현금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현금이 대변에 기입되면 현금이 나간 거죠. 그래서 출금 전표는 어떨 때 쓰냐면 내가 분괴하려고 답을 만들어 보니까 차변에 뭐가 오는데 대변에 현금이라는 계정 과목에 딱 하나만 오면 돼. 그리고 금액은 항상 일치하는 거고. 그러니까 얘가 계정 과목이 한 개야. 얘도 한 개야. 근데 현금이 나갔어. 현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대변에 입력하는 것도 귀찮아. 그럴 때는 현금이 출금됐다는 출금 전표를 걸면 분괴가 현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대변에 얘가 자동으로 전표가 입력돼요. 그러니까 이 현금과 이 금액을 입력하지 않아도 분괴가 끝나. 그러면 반대로 입금 전표는 뭘까요? 입금 전표는 이건 거지. 현금이 차변에 들어왔어. 하나야. 대변도 계정 과목이 한 개야. 근데 여기에 들어가는 금액과 여기에 들어가는 금액은 당연히 한 개씩이니까 일치해. 현금이 들어온 전표를 입금 전표라고 불러요. 그러면 얘하고 얘는 뭐냐? 차변과 대변은 이런 거지 뭐. 현금이 차변이든 대변이든 뭐 있는 건 아니고 보통 예금이 차변이고 당좌 예금이 대변이야. 외상 매출금이야. 뭐 외상 매입금이야. 뭐 등등등. 그러니까 하나하나 계정 과목 중에 현금으로 분괴된 게 아닌 나머지 이외 모든 전표는 차변은 3번 입력하고 대변은 4번 입력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회계 처리하도록 만들어 놓은 전표에 입력할 수 있는 세팅된 구분 항목이에요. 이게 전표의 종류인 거죠. 출금 전표, 입금 전표, 대체 전표. 그러면 결산 차변, 결산 대변은 뭐냐? 우리가 12월 말일에 수정 분괴를 워낙 많이 하잖아. 특히나 이제 자동 결산으로 들어오는 게꽤 있거든요. 그때 자동으로 걸리는 거예요. 자, 이제 결론을 말씀드려 볼까요? 결산 차변과 결산 대변은 쓸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차변은 3번, 대변은 4번이고요. 출금이나 입금 전표는 쓸지 말지는 개인적인 선택이에요.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근데 이제 아예 안 써버리면 이게 어떤 전표인지에 대한 특징을 알수 없기 때문에 이제 한번 데이터를 가지고 입력하는 연습을 좀 해볼게요. 이 얘기입니다. 현금이 나가거나 현금이 들어오는 건 현금 전표, 차변 대변을 둘다 입력하는 것은 뭐 대체 전표. 얘네들은 결산 전표 이렇게 부르거든요. 뒷장에요. 30페이지. 양가로 1번에 출금 전표 입력하는 예제를 이제 한번 입력해 볼게요. 자, 자료를 좀 볼게요. 2월 10일에 누리가구의 외상 매입금 2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자, 날짜를 바꾸면 되겠습니다. 날짜를 2월 10일 이렇게 바꾸시고요. 아까 입력하기 전에 요 아래쪽 하단 부분에 요렇게 생긴 화살표 모양 하나 있죠? 얘를 클릭하면 메뉴가 요렇게 올라가면서 이 아래쪽에 차변과 대변이 전표 입력할 때 한눈에 보이게 이렇게 화면상에 펼쳐져요. 그래서 한번 눌러보세요. 이거는 길어봤자 의미가 없어서 짠! 이렇게 왼쪽, 오른쪽 나뉘죠. 그럼 위에 입력할 때마다 아래쪽에 보일 거예요. 넣어볼게요. 2월 10일이고 누리가구의 외상 매입금 20만 원을 현금으로 결제했다. 그럼 손으로 간단하게 먼저 분괴 좀 해볼게요. 이런 거죠. 근데 외상 매입금은요, 누구에게 갚을 돈을 상환했는지 그 거래처가 너무 중요해져요. 얘를 모두 다 아름답게 입력하면 점수를 먹는 거고, 이 중에 하나라도 누락되면 점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이쪽에다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 얘가 차변이고 얘가 대변인데 딱 보니까 현금만 하나 있고, 현금이 나갔고, 차변도 계정 과목 한 개고, 그러면 대변에 현금에 나간 전표는 출금 전표잖아. 그러니까 이 자리에다가 출금 전표라는 걸 한번 걸어 봅시다. 출금은 1번이라고 찍는 거야, 이렇게. 혹시 보셨어요? 이게 제가 1번이라고 찍는 순간 대변에 현금이 자동으로 걸렸는데. 이런 거야. 그러니까 현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굳이 입력하지 않아도 전표가 자동으로 마감되는 전표. 그러면 뭐만 넣으면 될까? 외상 매입금을 입력하는 거죠. FE 띄우시고 외상 매입금 찾았죠? 그리고 확인.
그러면 외상 매입금은 그냥 외상 매입금만 중요한 게 아니라 반드시 무엇과 함께 입력해야지 정확한 정답으로 확인되냐면 거래처를 넣어줘야 돼요. 거래처가 지금 누리가구거든요. 여기 보시면 거래처 입력할 수 있게 앞에 거래처라고 쓰여 있고 앞에 코드라고 적혀 있죠? 근데 모든 이 프로그램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 외상 매입금이라는 글씨가 코드가 답인 거예요. 코드가 사실은 이 코드에 얘가 걸려 있어서 얘를 입력한 거지. 외상 매입금이라고 하는 게 어느 코드에 걸려 있느냐, 코드가 정확하게 들어가야 돼. 그 얘기는 거래처를 입력한다, 누리가구를 입력한다. 이 얘기는 누리가구라는 거래처에 코드를 입력해야 누리가구가 입력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코드로 조회하셔야 돼요. 그냥 보세요. 여기다가 누리가구 이렇게 입력하면 빵점 처리되는 거야. 자, 빵점 처리되는 거예요. 잠깐 지울게요. 만약에 이렇게 넣었어요. 누리가구를. 근데 얘를 지워야 돼요. 그럴 때는 백스페이스 바를 누르지 말고 스페이스 바를 그냥 한 번에 빡 누르면은 한 칸에 있는 모든 그 입력했던 내용들이 한 방에 빡 날아가. 깨끗해졌죠. 그럼 여기다 갖다 놓고 이제 누리가구를 어떻게 하냐? 조회해서 FE, FE 이렇게 하고 누리가구 하면 이렇게 조회가 되겠지? 자, 누리가구에다 갖다 놓고 얘를 코드로 걸려 있는 누리가구를 찾아서 입력하는 게 거래처를 입력하는 방식이에요. 거래처 입력은 어떻게 하나요? 코드로. 계정 과목도 코드로. 전표도 코드로. 금액은 그 자체가 금액. 이런 식으로 숫자로 인식하는 거지. 글씨가 아니라. 그 다음에 적용은 우리 시험 볼때 일단 적용은 맨 마지막에 적용은 생략이야. 그러니까 적용은 입력할 필요가 없어요. 넘어가시면 돼. 그리고 막 엔터를 쳐요. 안 넘어가죠. 금액을 넣어야 분괴가 한쪽에 맞춰지는 거잖아. 그치? 자, 금액은 20이요. 20. 하고요. 엔터를 딱 치잖아요. 그러면 나는 대변에 현금을 입력한 적은 없지만 프로그램이 얘를 인식한 거예요. 아래쪽에 보시면은 요 위에 한 줄로 입력은 했지만 실제로 붕괴는 이쪽에 차변과 요쪽에 대변에 붕괴가 요렇게 된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죠. 매우 편하죠. 자, 그런 전표를 출금전표라고 불러요. 그래서 출금전표는 어떤 특징이냐면 차변에 붕괴해야 될 것만 넣으면 이렇게 대변은 자동으로 붕괴된다는 거죠. 그리고 금액이 20이면 대변에 현금도 20이겠죠. 얘가 20인데 얘가 12만 원 이럴 순 없잖아요. 그쵸? 대차 차대 원리상. 자, 요렇게 이제 붕괴하는 전표의 유형을 우리는 출금전표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유형으로 가볼게요. 전표의 유형으로 지금 화면 보시는 대로 분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입력을 하실 때 항상 거래처 입력은 우리 운용사 시험에는 특징이야. 무조건. 그리고 제가 지금 이렇게 왔다 갔다 움직이죠. 그러니까 칸이 조금 작게 느껴지면 조금 늙히면서 여러분이 메뉴를 이렇게 조정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전표로 가볼게요. 입금 전표는 반대죠. 현금이 들어오는 거래. 일대 입금 전표라고 부릅니다. 자, 붕괴 좀 보시면은 2월 11일에 한국가구한테 받을 외상 매출금을 현금으로 받았대요. 그럼 이제 차변이 현금이죠? 그리고 대변은 외상 매출금이 50인데 이 외상 매출금의 거래처가 이제 한국가구가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요거 붕괴 한번 해볼까요? 자, 입력하는 방식은 차변에 현금이 들어왔으니까 현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굳이 걸고 싶지 않다. 그럴 때 입력하는 유형이에요. 날짜를 바꾸는데요. 2월 옆에 날짜만 11일로 바꿔주시고, 차변에 현금 걸고, 대변에 외상 매출금 걸고, 난 이것 또한 하고 싶지 않다. 현금이 자동으로 입력되게끔 전표를 사용하고 싶다. 그럴 때요 2번 전표를 쓰시는 거예요. 2번이면 입금 전표로 걸리고요. 입금 전표는 입금이란 얘기니까 현금을 차변에 자동으로 걸어줘요. 그럼 우리가 입력해야 될건 요거죠? 외상 매출금. FE 띄우시고요. 외상 매출금을 보니까 이렇게 걸을게요. 자, 외상 매출금을 입력할 때이 거래처를 누락한 상태로 이쪽 대변에다가 전표를 입력했어요. 그럼 보시면은 이 하단 부분에
차변 현금 걸렸죠, 이렇게. 그리고 대변에 외상매출금 걸렸죠. 이것만 보면 맞죠. 맞아요. 맞는데 위에 외상매출금 계정 과목 옆에 이 거래처 란이 누락이 되잖아. 그러면 이 문제는 빵점 처리 되는 거야. 거래처는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필수로. 반드시. 그래서 여기 거래처를 입력해 볼게요. 거래처는 코드 위에다가 커서를 올려 놓으시고, 거래처나 계정 과목을 조회할 때 항상 조회하는 키는 F2키죠. 이게 조회, 이거. 여기서, 이거. 잠깐만. 여기서. 이거 말고 방법을 좀 다른 걸 알려드리려고. 여기서 조회하는 방식이 F2 해서 조회해서 계정 거래처를 입력하실 수도 있고, 두 번째는 그냥 계정 과목에다가 바로 입력했던 것처럼 여기다가 커서를 올려놓으시고 한국이라고 글씨를 입력한 다음에 엔터를 치면 지금은 자동으로 그냥 걸려버렸죠.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 한국이라는 이 계정이 거래처 명이 얘밖에 없어서. 만약에 한국 말고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제가 은행 이렇게 해볼게요. 그럼 은행은 두 개니까 이제 은행이 뜨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한국은 하나였으니까 자동으로 걸린 거고. 이런 식으로 바로 글씨를 거래처 코드 위에서 입력해서 F2라고 하는 이 조회 키를 입력하지 않아도 그냥 거래처를 불러올 수 있게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입력이 너무나 빨리 끝났죠? 끝나고 났더니 차변은 현금이 걸렸으니까 차변이 현금이 붕괴가 완벽하게 됐죠. 외상매출금 대변에 붕괴됐고요. 한국가구라는 거래처까지 온전하게 걸렸기 때문에 붕괴는 뭐 퍼펙트하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현금이 자동으로 걸리게 하는 전표의 유형을 입금 전표라고 불러요. 그러면 대체 전표는 어떻게 하는 거냐? 차변과 대변을 모두 다 내가 넣어야 돼. 그리고 또 하나는 차변과 대변을 입력할 때뭐한 2,456명 중에서 한 2명 정도가 물어보는 질문 중에 차변을 먼저 넣어야 되나요? 대변을 먼저 넣어야 되나요? 이런 질문 가끔 할때 있거든요. 내 마음대로 한다. 입력 순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차만 맞고 답만 맞으면 되는 거야. 그리고 거래처 잘 들어가고. 그러니까 차변 먼저 대변 먼저는 아무 상관없어요. 대차가 잘 들어가느냐. 이것이 핵심이니까 그것만 잘 넣어주시고요. 2월 12일자 문제 볼게요. 한국가구에게 상품을 판매하기로 계약을 맺었대. 근데 계약을 맺은 건 붕괴 원래 안 하죠. 근데 계약금 100만 원은 보통예금 국민은행으로 받았대요. 현금으로 안 받았으니까 일단 현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쓰이질 않잖아요. 이렇게 쓰시고 계약금 받으면 먼저 받은 돈 계정 과목 선수금 이렇게 잡죠. 자,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보통예금은 우리 시험에는 항상 은행이 나와. 그 은행을 반드시 걸어주셔야 돼요. 그 선수금은 언제나 거래처가 존재해. 계약금 먼저 받은 거잖아요. 그럼 누구에게 받았느냐를 기록 안 하면 나중에 이거 어떻게 관리해요, 계약금을. 자, 2월 12일에 답은 아래와 같고, 요 답을 프로그램에 입력해야 되는데, 차변이든 대변이든 현금으로 거래를 퍼펙트하게 끝낼 수 있는 계정이 없잖아요. 그럴 때는 항상 대체 전표를 하시는 거야. 자, 날짜는 12일이고요. 순서 상관없다고 그랬죠. 그치만 뭐 저는 차변 한번 넣어볼게요. 차변에 여기다가 이렇게 쓰시는 거야. 보통. 그러면 보통이라는 게 뜬다 그랬잖아. 자, 보통예금을 거는데 이때 반드시 누구를 거냐? 은행을 걸어야 돼요. 지금은 국민은행이래요. 걸어주시고 적용은 일단 지금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어떠한 경우도 적용까지 입력하지는 않아요. 근데 적용을 입력하는 이유가 뭐 이런 겁니다. 여기 적용이라는 박스가 번호를 입력하는 거잖아요. 모든 프로그램은 번호로 관리하는 거니까 코드로 이 적용 중에 혹시 이 보통예금이 지금 들어왔다는 뜻인데 보통예금이 왜 들어왔는지 이 내용에 해당되면 걸어줄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딱 뭐예요? 선수금 받은 거죠? 이거 아니죠? 이거 아니죠? 이거 아니죠? 카드 뭐 아니죠? 공과금? 이자? 이자 아니죠? 걸거 없잖아. 없어서 적용을 입력을 안 한다가 아니라 그냥 입력을 안 하는 거야. 우리 시험은
계정 과목과 거래처만 중요해. 적용은 실무 가서 하래. 필요하지 않아. 시험은 적용까지 판단하면 시험 붙을 사람 없을 것 같은데. 적용은 사실 개인적으로 막 쓰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쓰는 거예요. 계약금이 들어와서 기쁘다. 뭐 이렇게 쓰는 거야 원래. 이렇게 쓰면 혼나겠지. 혼날 텐데 이렇게 막 쓰는 거야 손으로. 근데 이렇게 손으로 써야 되는 적용을 세팅해 놓은 게 있다면 그 세팅한 걸 쓰는 거죠. 예를 들면 적용가 1번이다. 그럼 1번 찍어봐 이렇게. 그러면 아래쪽에 있던 그 1번의 적용 내역이 자동으로 반영되거든. 막 입력해야 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자, 적용을 지울게요. 스페이스 바로 지우시면 되고요. 차변이 100만 원이니까 1불불 하면 편하죠. 이렇게 하시면 코드가 커서가 이게 부서로 가요. 우리가 부서를 앞에서 이렇게 등록한 게 있었잖아, 세 개가. 근데 우리가 전표를 입력할 때는 제조기업이 아닌 여러분이 일반적인 이 운영자 상급 시험 볼 때는 부서가 커서가 들어가긴 하지만 이 부서를 입력하진 않아요. 그냥 무시하시고 엔터 치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 이제 커서가 어디로 들어가냐? 두 번째 칸으로 들어가죠? 그러면 차변 넣었으니까 이제 우리 뭐 넣을까요? 대변 넣어야죠. 이제 여기다가 이제 대변이라고 쓰는 거야, 이렇게. 억양이 좀 그렇긴 한데. 차변, 그러면 대변. 근데 대변은 숫자 4번으로 넣으면 된대. 4번. 숫자 4번. 그 숫자 4번으로 걸어주시고. 이렇게 걸어주시고요. 대변에 넣어야 될 계정 과목은 선수금이죠. FE 띄우거나 바로 입력하거나 상관없이. 선수금, 계약금. 여기서 선수금의 거래처가 한국가구잖아. 근데 잠깐 보시면 한국가구를 걸어야 되는데 나는 막 급해가지고 엔터를 쳤어. 막 쳐. 그 100만 원을 넣었어. 몇 점? 요거 몇 점? 요거 빵점. 빵점. 그럼 여기서 선수금에다가 한국가구 걸어야 되는데 국민은행이 입력됐죠. 왜냐면 위에 입력한 거래처는 엔터를 치면 자동으로 반영돼. 근데 다행히도 거래처 코드는 반영이 안 돼.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국민은행을 코드를 걸지 않고 글씨로 건건 입력을 안한 것과 똑같거든요. 근데 선수금에는 입력을 해야죠. 한국가구로. 그때는 수정하시면 돼요. 여기서 FE 누르신 다음에 한국가구에다가 이렇게 클릭해서 보통 예금에는 국민은행이 거래처 코드가 걸렸는지 확인하고 선수금에는 한국가구라는 거래처 코드가 걸렸는지를 확인해요. 다 했어요. 그리고 아래쪽에 차대변 100 맞는지 확인하고요. 만약에 금액이 차이가 나면요. 여기 차액이 떠요. 근데 안 떴죠. 금액이 일치하니까. 제가 일부러 차액을 하나 만들어 볼 테니까 눈으로 보세요. 선수금을 100만 원 넣어야 되는데 실수해가지고 10만 원을 넣었대. 넣었죠? 그러면 이제 차액이 뜨지. 차액이 뜬다는 얘기는 여전히 대변에 무언가 또 들어갈 게 있구나라고 프로그램이 이제 인식하는 거죠. 왜냐면 프로그램은 내가 넣는 게 답이지 내가 입력하기 전에 프로그램이 뭐가 답으로 들어오는 게 맞는지를 알지 못하지. 그래서 인공지능이 모든 걸다 한다 그러지만 이거 인공지능이 할수 있을 것 같으세요? 이거 못할걸요? 내가 입력하는 게 답인데요. 내 머리에 있는 게 답인데. 컴퓨터가 계약금이 들어올 때 계약금을 거래처랑 만나면서 계약서를 주고받고 계약금이라고 하는 걸 인지할 수 없잖아. 그러면 못하거든. 결국은 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만들어지는 게 거래고 그 거래를 회계처리로 만들어내고 이것이 결국은 쌓이면 DB가 되는 거죠. 근데 이 DB를 만드는 역할은 오로지 사람만 할수 있는 거야. 선수금이 아닐 수 있잖아. 외상매출금일 수도 있잖아. 그치? 그 답은 정해진 게 아니거든. 통장에 오늘 돈이 들어온 게 대변에 뭐가 들어올지 알 수가 없어. 수두룩 빽빽이야. 정확한 답이 아니기 때문에 거래는 다양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인공지능이 할수 없어. 오히려 인공지능이 할수 있는 건 뭐냐면 이렇게 입력한 내용들을 토대로 재무제표를 만드는 거. 그런 건 인공지능이 할수 있지. 자료를 추리는 거잖아. 그건 가능해. 그러나 이런 자료들을 하나하나 만들어서 거래를 파악하는 건 인공지능 옆에서 얘기해요. 이건 계약금이야. 그러면 걔가 알아들어? 못할걸요?
그렇게까지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회계라고 하는 업무는 인공지능이 아무리 발달해도 계속 살아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는 거에 따라 다르잖아. 당좌의금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지금 100만 원이고 여기 100만 원인데 잘못 넣었죠? 그러면 갖다 놓고 또 수정하면 되고. 그러면 대차가 사라지죠. 제가 하나만 더 보여드릴 테니까 지금 여기까지 이제 입력을 한 거고요. 다음 시간에 어원 관리할 거고요. 이 영상을 조금 더 보셔야 돼요. 보시면 2월 12일에 이렇게 붕괴를 했어. 그리고 커서를 내려왔어. 그 다음 줄에. 그리고 그 다음 줄에 또 다른 전표를 입력할 일이 생긴 거지. 왜냐면 2월 12일에 거래가 하나만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차변에 예를 들면 지금까지 제가 이제 입금 전표, 출금 전표 이런 얘기를 좀 했는데 만약에요. 현금이 5만 원이 대변에 들어오고요. 그리고 그것은 이자 수익이었다 해볼게요. 2월 12일에 두 번째 거래. 입금 전표를 걸어야 할까요? 아니면 내가 붕괴하고 싶은 대로 얘를 차변으로 입력을 해주고 얘를 대변으로 입력을 해주고 그것도 가능할까? 저는 이 방법을 더 선호해. 입금 전표랑 출금 전표가 이게 뭘 걸어야 되는지를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순간 더 복잡해질 때가 있어. 그럴 때는 그냥 차변에다가 현금을 찍어요. 아무 상관 없잖아. 그치? 이때 현금을 입력하고 보시면 엔터를 쳐요. 현금에는 거래처를 입력을 안 해요. 현금이 무슨 거래처가 있어? 현금인데. 근데 현금을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위에 한국가구라는 거래처의 이름이 떨어져. 이때 누가 질문해. 현금은 거래처 입력하면 안 되는데 거래처가 입력됐거든요. 이거 어떡하나요? 물어보면 첫 번째. 거래처를 입력했다라고 하는 거는 코드를 입력해야지 거래처가 입력된 거야. 그 얘기는 이 한국가구라는 글씨만 입력된 건 거래처 입력이 된 걸로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 상관이 없어. 이렇게 둬도 돼. 아무 상관 없어. 현금에는 거래처 입력을 안 해. 근데 이건 거래처 입력이 안된 거야. 그러니까 그냥 무시하고 전표를 이어가도 돼요. 그런데 두 번째, 선생님, 그러면 혹시 현금에다가 생뚱맞게 한국가구라는 거래처를 만약에 걸었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질문할 수 있거든요. 근데 현금에는 거래처를 걸 필요가 없죠. 근데 걸었죠. 이런 계정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아. 그럼 뭘 문제 삼냐? 반드시 이 계정에는 거래처가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갔거나 잘못 들어갔거나 다른 게 들어가면 그건 감점이야. 근데 얘는 걸든 안 걸든 관심이 없어. 아무 의미가 없거든. 현금에는 거래처가 걸리든. 그러면 이상한 걸 걸든, 제대로 된걸 걸든, 안 걸든, 이렇게 걸었다 할지라도 이것을 감점 처리하지 않는다. 결론, 문제는 없어요. 이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래처를 입력할까 말까를 고민하는 경우는 반드시 걸어야 되는 애는 코드를 완벽하게 걸어주고, 현금 같은 애는 필요 없으니까 안 걸어도 되는데, 굳이 걸었다 해도 문제 없다. 문제 없다. 근데 문제 없는데, 내가 문제 없는 걸 아는데, 굳이 이런 쓸데없는 짓을 할 필요는 없잖아. 이거 거느라고 이제 2초 잡아먹었죠? 이렇게 걸지 않죠, 사실은. 현금은 입력 안 하니까 거래처 코드가 입력된 걸 지워버려. 스페이스바. 그렇다고 이름이 없어지진 않아. 같이 지우는 거야, 이렇게. 같이 지워서 깨끗하게. 필요 없으니까. 자, 5만 원 넣어볼게요. 여러분, 제가 이거를 딱 입력을 하고 엔터를 딱 치는 순간, 대변을 입력해주세요. 이제 기다리겠지. 넣을 건데, 이게 1번으로 자동으로 걸렸어. 그리고 얘가 이제 2번이 걸리네. 이게 무슨 뜻이냐? 2월 12일에 첫 번째 전표란 뜻이야. 번호, 넘버. 두 번째 전표. 번호는 자동으로 생성된다. 이런 얘기 했었죠. 그러니까 이 번호에 대한 궁금증도 3676명 중에 한 명이 궁금해 하더라고. 자동이야, 자동. 삭제하면 삭제한 대로 날아가고. 자, 이제 대변 넣어봅시다. 대변에다가 이자 수익 조회해서. 자, 이자 수익 하나. 짠, 짠, 짠. 넣으시고. 이자 수익의 거래처. 넣는 게 좋아요? 안 넣는 게 좋아요? 실무에서는 넣어야죠. 이자가 은행에서 들어온 건지 거래처한테 들어온 건지 궁금할 수 있잖아 나중에. 근데 시험에선 이자 수익은 그냥 수익이야. 채권 채무가 아니죠? 그러면 거래처 입력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요 상태. 심플하죠?
그래서 거래처를 걸까 안 걸까 그 부분은 붕괴하다 보면 나오게 돼. 이것은 예적금이니까 은행이 중요하고 선수금이면 거래처가 중요한 거죠. 그런 것들은 다 찾아서 붕괴를 해주셔야 되고 이런 현금이나 이자 수익 등등등은 채권 채무가 아니니까 들어오면 끝이야. 나가면 끝이고 그런 것들은 무시. 그리고 두 번째는 요 번호. 번호는 자동 반영되는 거니까 여러분 절대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 그런가 보다 내비두시면 돼. 우리가 잘해야 되는 건 차변과 대변을 예쁘게 넣는 건데 아까 마지막에 제가 붕괴한 것처럼 현금이 차변에 오고 대변에 이자 수익이 오는 이 붕괴를 반드시 입금 전표를 입력해야 되냐라는 질문을 하시면 no. 그냥 차변에 넣고 대변에 넣는 게 오히려 더 정확해요. 보세요. 지금 이 아래를 안 봐도요. 이것만 봐도 차변이 현금이고 대변에 이자 수익이 이렇게 붕괴된 게 한눈에 보이면서 내가 전표에 입력한 게 정확하게 했는지 확인이 되는데 이렇게 붕괴하면 확인이 확연하게 되진 않지. 그치? 한 줄로 붕괴된 거니까 이거를 보려면 아래를 반드시 봐야 돼. 외상 매출금이 대변, 현금이 차변, 입금 전표라는 이 기능을 이해해야 되고 현금이 차변에 들어갔는데 금액만 여기 기재되고 막 복잡해 보일 때가 있어요. 어느 날 자기의 컨디션이 안 좋을 때 그럴 때는 아래 봐야 되고 이것저것 뭐볼게 많거든요. 그래서 차대변에 입력하는 걸 제가 이제 선호하는 거야. 이전표도 마찬가지예요. 차변에다가 현금을 적어요. 거래처 필요 없을 때는 지우고 다 이렇게 걸어. 그리고 대변에 외상 매출금 한국 가구 해서 이렇게 걸면 현금엔 거래처 안 걸었고 외상 매출금에는 걸었고 두 줄이니까 차대변이 한눈에 보이잖아. 저는 그래서 교재 안에 다양한 이제 문제풀이의 이제 정답 화면을 만들어서 이제 책을 구성할 때꼭 입금 전표, 출금 전표를 쓰지 않아요. 대체적으로는 그냥 차대를 만들어서 써요. 그게 더 정확하고 마지막 하나 이런 경우 있잖아. 오늘 영수증 한 장에 접대비가 5만 원이고요. 복리후생비가 7만 원이고요. 차량 유지비가 3만 원인데 이게 몽땅 현금으로 나갔대. 이전표, 입금전표 쓰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입금전표를 쓰면 전표가 3개가 만들어져. 옛 5만 원짜리 따로 하나. 7만원짜리 따로 하나, 3만원짜리 따로 하나. 지저분해지거든. 하나로 만들어야 돼, 하나로. 하나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이세 개를 차변에다가 쪼르륵 넣고, 얘를 대변에다가 빡 넣어서 차대가 완벽하게 하나로 만들어지게. 이게 입력할 때 지저분해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지 않으려면 그냥 몽땅 차변은 차변 넣고, 현금이어도 대변에다가 현금을 넣는다. 저는 이제 이런 입장이고요. 또 아닌 입장은 또 아닌 대로 가시면 되고. 제가 정답은 아니니까. 자, 여기까지 한 거고요. 지금 입금 전표, 출금 전표, 뭐 대체 전표 이런 얘기 했고요. 계정 과목하고 이제 거래처는 코드를 알고 있으면 이제 입력하는 건데 모른다 그러면은 F2 눌러서 확인하는 거. 전표를 삭제할 수도 있는 거. 아, 삭제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삭제는 제가 지금 요 전표가 얘가 하나고 얘가 하나지. 이렇게 선택했을 때 색깔이 칠해지면 이게 하나의 전표라는 뜻이야. 얘는 이게 하나의 전표야. 한 줄이거든. 얘는 위아래가 하나의 전표야. 제가 만약에 이 현금하고 외상 매출금을 위에 넣는데 또 넣었어. 그럼 싫잖아. 그치? 밑에 전표 요두 개를 삭제하고 싶다. 그럴 때는요. 선택, 두 개를 선택해, 전표를. 내가 날리고 싶은 칸에다가 선택을 하거나 커서를 갖다 놓는데 저는 동시에 두 개를 날리고 싶다. 그러면 앞에 전표 두 줄을 선택하시고요. 상단에 보시면 삭제 버튼 있죠? 삭제 하시면 두 전표가 날아가는 거야. 만약에 나는 요한 줄을 그냥 날리고 싶다. 그럴 때는 굳이 선택하실 필요 없이 그냥 한 줄에 갖다 놓고 삭제하면 그 라인이 날아가는 거야. 삭제 키는 여기 있습니다. 그 삭제 키는 이제 F5키라고 구성이 돼 있어요. 그리고 거래처 코드를 바로 등록하는 것은 뭐 굳이 하실 필요가 없고, 이거는 나중에 전표 입력할 때 설명을 드리고요. 유의사항을 잠깐 보면, 입금 전표나 출금 전표는
반드시 이걸 쓸 필요 없이 대체 전표를 선택해서 입력해도 결과가 동일하기 때문에 어떤 전표를 쓰느냐는 아무 상관이 없다. 입금 전표를 선택하면 차변에 자동으로 현금이 기록되고 출금 전표를 쓰면 대변에 현금이 자동으로 기록되는 편리함 때문에 쓰는 거야. 사실은 전표를 한눈에 볼 때는 오히려 불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정 과목에 대한 얘긴데요. 그 계정 과목은 잠깐만 계정을 잠깐 열어볼게요. 복리후생비를 가지고 잠깐 얘기해 볼게요. 나중에요. 이제 전표를 이제 입력할 때 예를 들어 이제 복리 이렇게 걸면 운용사 상급은 재정원가가 안 나오니까 이 복리후생비가 4개가 떠. 다 같아. 그럼 어떤 걸 쓰냐? 600번대랑 700번대는 도급원가, 분양원가 막 이런 거고요. 500번대는 제품을 제조하는 기업이 이 복리후생비를 제조원가로 분류하고 싶을 때. 결국은 이게 제조경비가 되는 거니까. 그럴 때 500번대를 써. 근데 운용사 3급은 제조업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거 쓸 일이 없죠. 우리는 항상 모든 회사에서 나가는 일반적인 비용들은 제조원가로 구분할 일이 없이 판관비 아니면 영업의 비용이죠.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판관비니까 우리는 800번대 복리후생비. 근데 복리후생비만 800번대가 아니라 너무나 많은 것들이 다 이렇게 두세 개씩 떠요. 접대비도 마찬가지죠. 500번, 600번, 700번, 800번. 해외 접대비만 따로 있는 거고. 수수료도 500번, 600번, 700번, 800번. 900번대는 나중에 뒤에 전표 입력할 때 코드 한번더 설명드리고. 그래서 지금 이 교재에서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계정 과목이 판관비에 해당하는 계정들은 항상 판관비에 해당하는 계정은 800번대 코드로 구성되어 있어요. 제조원가는 500번대인데 우리는 판관비가 분류되는 800번대만 쓰는 거죠. 왜냐? 상기업이니까. 상기업은 제품을 제조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구분하셔야 돼. 판관비를 걸지 않고 500번대를 걸면 0점. 이것은 재무제표가 아예 다르게 만들어지잖아요. 반드시 이거는 800번대 판관비 코드를 사용한다. 영업의 비용이면 이제 영업의 비용 코드를 쓰는 거고. 이거 얘기한 거예요. 복리후생비. 그리고 이제 거래처는 코드를 반드시 입력하는 거야. 거래처는 채권에 해당하는 계정, 채무, 예금, 적금 이런 계정들은 거래처 관리가 너무 중요해서 반드시 거래처를 코드로 입력하는 것.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할 거니까 잠깐 제끼고요. 결차 결대 안 쓴다고 얘기했고요. 적용은 입력 안 한다고 그랬죠? 적용 입력 안 해요. 다음 시간에 어음 관리하면서 요 얘기 좀 하고요. 그리고 이 비용과 관련된 판관비 계정 중에 이것저것 좀 정리할 부분들이 몇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다음 시간에 같이 정리하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29페이지부터 일반 전표 입력하는 예시를 통해서 전표의 특징들을 좀 살펴봤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